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와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연애 관련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 5장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얘기였거든요. 기독교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빈 네모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경험을 했어요. 마치 그 본문을 읽는 순간에 누가 뒤에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려 찍는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분이 들면서 아 지금까지는 원수를 사랑해야겠다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내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저에게 조금 잘못을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고도 한 번에 쉽게 용서가 되지는 않았고 한 2,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자다가 그 생각이 나서 너무 열받아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지금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입니까? 아,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나 아 그리고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나조차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에서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싶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앞뒤 되도록이면 5장에서 7장까지를 좀 정독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이 펼쳐집니다. 이 산상수훈이 도덕적 교훈이 얼마나 고결했냐면요. 100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산상수훈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인종차별 문제로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5장에서 7장까지를 여러분께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구약에서 어떠한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드러내 있는 본문의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 구약의 사회상이 법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즉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법률이 정해졌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느냐 나에게 이익을 주었느냐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을 실천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좋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싫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좋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싫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에서 예수께서 상대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상대방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상대방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기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포용하고 더욱더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훨씬 이론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즉 우리 자의식을 형성하는 부분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부분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큐티를 다 일일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취업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 스트레스, 폭식증, 무절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나 또 용기가 되면서도 마음이 슬픈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코멘트 달아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너무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아직까지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어떠한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 때문에 저도 아직도 밤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또 결단을 해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속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무언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여전히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종말에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소망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겠구나를 오늘 더욱더 뿌리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정체성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세속적인 기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속적인 기준을 더욱더 잘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적, 내공적, 이론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원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나는 나를 혐오하지는 않는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언제나 핍박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자유해진 것 같다면 자유해졌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큐티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